네, 안녕하세요. 전 개그맨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도 개그맨인 개그맨 정태호입니다. 이 무성경화라는 게 물론 화면으로 보여지고 많은 거를 노출을 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약간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매체인 것 같아요. 왜 라디오를 들으면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상상을 하듯이 무성경화로 하면 표정을 많이 또 노출을 해야 되니까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막 많은 표정을 짓고 싶다라는 각오도 하죠. 대박. 근데 왜? 대박. 대박. 물대. 대박이라고. 대성아. 됐다. 뭐가 됐어? 뭐야? 뭐가 됐어? 어쨌든 오늘 모이자고 한 이유는 우리가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면 네 편짜리다.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극장 운영하는데 나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.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네 편짜리를 말아야 되는 거지 이게. 말아야 잘 말아야 되는데 잘 말아야 중요한 되는 건 거지. 기존에 했던 거 찍는 것보다 좀 새로운 걸 좀 해야 돼. 그래서 이제 뭐 제안이 오고 나도 이제 생각한 것 중에 무성 영화처럼 우리가 말 없이 한번 뭔가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. 그것만 딱 얘기해봐. 무성으로 해야 되는 거야? 원하는 대로 다 맞출 수 있다. 우리는 맞춤이라고 얘기했지. 그럼 말을 아예 안 해야 되네요. 무성 뭐 있어? 영화 찰리 채플린 이런 거 있죠. 띠띠또리로리로리로리 뭐 이런 거 영화 해봐. 그저 막 이런 거 하고 막 뭐 이런 거잖아. 이런 거 하고 막 슬랩스틱. 네, 슬랩스틱 했죠. 아 근데 슬랩스틱도 좋은데 이거 이 영상을 봤을 때 약간의 메시지가 아닌데요?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자신 있다고 얘기했거든. 아 왜 이미 그럼 질러놓고 온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. 네. 질른 게 아니지. 오늘 할 수 있지. 체리 채플린처럼 이렇게 연기 탁 넣어주고 이거 잘하는 사람 있어? 둘 셋. 그럼 형이 한번 해봐봐 무성으로. 막 예를 들어서 봐봐. 나 진짜 솔직히 이게, 다 이해가 안 가. 이게 맛있다를 한번 보여줘봐 무성으로. 아 이게 어떻게 또 여러분들한테 어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네. 제대로 한번 말이 많네요. 예? 아니, 말이 많다라는 게 자신이 없거든. 그러면 무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. 이거 상황을 보고 오케이, 오케이. 좀 알아맞혀 주세요. 어떤 느낌인지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이제 해볼게요. 네. 자. 여기까지. 아, 여기까지. 아, 근데 되게 있어 보인다고. 말 한마디 없이 호흡만으로. 살짝 놀란 게 집중하게 된다. 아, 집중하게 된다. 나는 맞아, 맞아. 전혀 안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. 맞아, 맞아, 맞아. 역할 분담을 좀 하자. 나는 내가 디렉팅을 하겠어. 오. 그러면 또 진철이.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전반적인 기획이랑 어디까지 다. 그거를 모르겠어요. 그럼 제가 콘티랑 컷 구성 좀 생각해도 될 오. 콘티랑 전문용어 나왔어. 왜냐면 그런 걸 하거든. 맞아. 아~ 지금 일하는 일이. 아~ 그 어떤 아 너가 그거 하면 되겠다. 그거 의상. 어? 아~ 내가 의상 할게. 의상이랑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미지적인 거. 그 캐릭터 분석해가지고. 나는 그러면 구찌로 그러면. 제작자는 제작자는 제일로.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.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? 지금 뭐 무성영화라고 하지만 너무 거기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고 주제만 갖고 오고 그걸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 되지. 서로 또 머리 그래, 일단은 이렇게. 또 편하게 생각하자. 대성이 네. 지금 계속 생각나지 지금?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. 그, 뭐 두서씨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. 우리가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거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주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나중에 갖고 와서 만나는 거야. 가자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그 뭐지 어쨌든 그 전에 그 뭐야 우리 아이템 얘기해가지고 만나서 아이템 정리하는 부분 있잖아. 그 뭐 정리 누가 하기로? 아 저랑 소연이랑 현영 언니랑 해가지고 정리해왔습니다. 그래 그럼 그쵸. 그럼 보면서 그걸 얘기를 하자.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어떻게? 감사합니다. 오 되게 체계적으로 했구나. 아 그럼요 그럼요. 우리 그때 무슨 얘기했지? 근데 나 진짜 기억이 잘 안 나. 그 덕질. 아, 저 덕질이요. 아, 저 무슨 덕질로. 네. 네. 그 정리한 거. 그 영우 거 덕질 나쁘지 않아. 영우야 또 샀네 신발을. 저 또 샀어? 신발이. 이게 뭐냐면은 내 걸 보더니 따라 산 거야. 신발이 오늘 기분이 어때? 너무 행복하고 그냥 신고 나갈 때 설레. 그리고 신고 나면은 신발장에 넣잖아요. 저는 신발 보관함이 제 방에 있어요. 제 방에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다.
그래서 넣기 전에 소독제 뿌리고 신발 전용 슈 클리너로 여기 다 닦고 그리고 넣고 침대에서 신발 쌓여지는 거 봐요. 하, 죽이는데 이런 느낌. 집에서. 근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. 이 그러니까요. 공감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. 약간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의 신발이 보이잖아요, 저희는. 그거에 약간 집중을 하는 거야. 얘가 거기 안에 꽂힌 거야, 이 신발이. 저건 뭐지? 전 얼마지? 약간 이런 거 있지. 그냥 영우가 홍대 가나 아니 우리도 많지만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시선만 봐. 근데 띵 하고 15,000원, 띵 뭐 5만원, 띵 뭐 이렇게 계속 그렇죠. 저 이렇게 이거 좋다. 얘기하고 아 여자친구랑 그런 일이 하나 있었네. 그 제 신발 중에 그 케이블 타이 달려있는 신발 있잖아요. 아~ 근데 케이블 타이에 달려있는 신발 케이블 타이를 건들면 안 되는 거 다들 예, 아시잖아요. 오프화이트. 예, 그렇죠. 근데 여자친구가 딱 그걸 딱 봤는데 와 이거 케이블 타이 땡겨도 되는 거야 하면서 케이블 타이 땡긴 거야. 그건 안 돼! 그거 필 수도 없잖아. 안 펴져. 만약에 친구였다, 그럼 어떻게 했을 거야? 바로? 어떻게, 친구 어떻게 해봐. 보여줘봐. 그럼 보여줘. 구성이잖아. 친구. 빨리 해봐. 보여줘. 싹 친구야. 자, 여자친구. 네 여자친구 해봐. 여자친구 왜 해봐. 어 좋다. 자, 그 친구다. 친구. 오. 어. 여러 가지 공감할 거에 대한 상황에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? 예를 들어? 얘를 한번 들어봐야지. 블랙 코미디 요소를 조금 기준은 뭐야? 들어갈 수 있... 블랙 코미디가 어떤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은 코미디 아닌가요? 아, 웃기면서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뭔가 풍자지. 아, 웃었는데 아니 웃기 슬픈데 웃기 이거 아까 이게 두 가지 그게, 어떤 그런 사실 블랙 코미디를 되게 블랙 코미디를 되게 잘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공감이거든요. 공감이 돼야 씁쓸한데 공감이 되는 게 그치, 저는 되게 그치. 잘 표현했다. 친데 맞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아, 내가 저거 아닌 건데 내가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.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정리를 해봤는데요. 저랑 진철 오빠가 약간 막내로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좀 생각해본 게 사회 초년생의 약간 막내 이야기?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면 좀 왜? 불만이 많아? 아유 그쵸, 아니죠. 너무 많죠. 행복한데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치? 뭐 어느 직장이든 어디를 네, 가든 막내라는 건 항상 존재하니까 다들 처음 맞아. 시작이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소희도 꼰대 되는 건 어때요? 약간 반전으로? 네 결국에 이제 변해왔어요.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소희 씨가 바라봤던 선배들의 모습을 저한테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블랙 코미디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 그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앞에 나왔던 주제는 네 일단 팩트에서 진철이가 이거 또 코드 쳐가지고 맞아가지고 하고 영우는 네. 요걸 보고 상황에 맞는 음악이나 어떤 네. 그런 것들을 좀 너가 제대적으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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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적으로 네. 봐주시고 그리고 부분이 나오면 나를 줘. 내가 또 의상이라던가 이런 거 그쪽 봐야 되니까 네. 적지가 있나요? 열심히 하신 분들 커피 또 다른 모습을 관객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해서 잘 찍어보겠습니다. 진짜 연기란 이런 거다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남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영상, 남았을 때 좀 자랑하고 싶은, 남았을 때 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. 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? 아 그렇구나. 나이 많은 사람 이렇구나. 아 젊은 친구도 이렇구나.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백화사전처럼.